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ABL바이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시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살짝 바이오보다는 다른 쪽의 업종이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죠? 예, 그치만, 예, 뭐 어쩌라고. 하루 정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예, 뭐 하루 정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계속 ABL바이오 종목 분석을 찍기 시작한 이래로 웬만해서는 뭔가 부정적인 얘기 여러분들에게 잘안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오늘 2차전지 테슬라가 너무 강세고 2차전지가 너무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 아, 그럼 이제 2차전지가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2차전지가 밑에서 이제 좀 올라오려나? 뭐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예, 그거 밑에서 올라오는 거 기다릴 바에 ABL바이오가 신고가 가서 예, 사상 최고가 4만원 넘어가는 게 훨씬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번 주였죠? 저번 주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결국 가장 중요한 파이프라인이 뭐다? 요거도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추가로 앞으로 있을 원투펀치들 한 방만 때리면 안 되거든요. 한방 때리고 뒤에서 다른 임상 딱 나와주고, 또 다른 또 괜찮은 뭐 기술 수주 이런 거 땅땅 나와주면서 빵빵빵 쳐주는 그런 흐름을 우리가 기대를 하면 되는데, 지금은 어차피 뭔가 결과적으로 팡 하고 시장에 막 유한양행이라든지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처럼 임팩트 이렇게 빵 현재는 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사야죠, 당연히. 물론 어떠한 이슈가 빵 터지고 나서 아 이게 더갈수 있겠구나, 이게 더 좋은 이슈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갈수 있겠구나 라는 관점으로도 주식 투자를 할수 있어요. 할수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심적으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승차감이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물론, 결과적으로 주식이 올라간다, 라고 하면은, 뭐 사실상 뭐 여기서 사나, 여기서 사나, 여기서 사나, 뭐 의미가 없죠. 어차피 올라갈 건데, 뭐. 하지만, 그래도 내가 비중을 실어 놓고, 평당가를 좀 관리를 해놔야, 좀 낮은 평당가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어때요? 심적으로? 그게 편한 거예요. 내가 혹여나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4만원을 뚫었어요. 예를 들어서 4만원을 뚫고 주가가 올라갔어. 그래서 나는 아 신고가니까 매물이 이제 떨어질 매물이 없네, 가자 하면서 샀어. 여기서 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 흔들릴 때 여러분들 견딜 수 있어요? 못 견뎌요? 물론 견딜 수 있겠습니다만, 저라면 제가 확신을 가지고 비중을 팡! 여기서 못 태울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런 데서 슬슬 모아와서 추가 상승 시 내가 여기서 비중을 더 태운다 하더라도 차라리 3만 5천원, 4만원 이 구간을 뚫기 전에 미리미리 종목을 좀 모아가는 전략을 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승차감을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반대로 내 평당가가 3만원이고 내 평당가는 3만원이야. 평당가 2만 5천원 사람 부럽다, 안 부럽다? 부럽죠? 왜? 3만원인 사람의 승차감이 편할까요? 2만 5천원짜리 평당가를 갖고 있는 사람의 그 심적인 그게 편할까요? 당연히 2만 5천원이죠. 3만원이 편할까요? 4만원이 편할까요? 3만원이 훨씬 더 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어차피 우리가 ABL 바이오라는 종목이 여러분들 하루하루 막 이렇게 단타를 치는 종목이다 아니다? 그런 종목 아니죠. 예. 네. 한번 방향 잡고 쫙 가주는 종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 변동성을 가지고 막 요리를 해야지라는 것보다는 내 비중과 평당가를 아주 나이스한 가격에 맞춰놓고 그런 다음에 추세를 쫙 타면서 발바닥은 아닐 수 있을지언정. 발목 정도에서 혹은 뭐 허리춤에서 사가지고 뭐 정수리까지는, 네? 정수리까지는 못하더라도 아, 귀 정도에서는 또 팔아서 수익 챙기는 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포텐셜을 갖고 있는 종목이 뭐다? ABL 바이오다. 이런 거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추가로 제가 어떤 이슈가 나오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ABL 바이오에 집중하고 있는 임상에 대한 어떤 이슈가 불거지면 제가 당연히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릴 겁니다만, 더 빠른 것은 저 허공제TV 공식 텔레그램이 훨씬 더 빠릅니다. 실제로 어제 여러분도 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어제 가장 화두는 뭐였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테슬라 납품이었죠. 그 이슈도 저희가 빠르게 말씀을 드렸었고, 관련주들도 미리 다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ABL 바이오뿐만 아니라 다른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 하면
저희는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여러분들은 그것만 딱 확인하셔도 충분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보고 계신 영상의 댓글 설명란 보시면 저희분들이 공식 텔레그램 채널 있습니다. 이쪽으로 입장만 딱 해두시고 도움되는 이슈들 그리고 주도주들 예, 단기 종목들 다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꼭 입장해주시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